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신 비전 전문가 그룹 엠비전에서 렌즈와 조명을 기획하고 있는 정세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이자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비전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엠비전의 과학 기술 및 조명 솔루션 파트 2입니다. 네, 파트 1은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동일한 주제로 발표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슬라이드가 좀 애니메이션이 좀 에러가 나서 빨리 넘어갔는데, 파트는 저기 제공해드린 그 자료 보시면 됩니다. 그 순서는. 그 순서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엠빗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간략 요약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엠빗에서 개발, 출시한 다섯 가지 조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엔 파트너사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협력사는 이렇게 보시는 네 군데의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서 조명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보이시는 레복스는 소스, 라인바 이두 가지 조명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제품 간 편차 그리고 FOV 발내 밝기 편차 또 수명 내 광출력 저하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트 3에서 좀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내 파트너사인 알트 시스템은 링, 스팟, 백라이트, 동축, 라인바 등 다양한 그 다이렉트 타입의 LED 조명을 과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트 시스템의 상용품과 빠른 커스텀 역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하는 시장 니드들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미국의 스마트 비전 라이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LED를 구동하는 이 드라이버가 조명 내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또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조명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라인 같은데 조명을 넣어야 할 때는 적합한 조명 솔루션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집광 설계를 통해서 조명을 만들고 있고, 다양한 오버드라이빙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 강한 빛을 내야 될 경우에는 적합한 솔루션이 되겠고, 또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10년의 워런티 기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CCS라는 그 업체는 하이엔드급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일본의 조명 회사입니다. 조명 광 설계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다양한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서 현지에서 제품을 대체품을 수급하시기에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MBC라는 그 엠비전 내 조명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연구소이자 제조 센터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 일단은 라이툴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조명 광 설계를 합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옵틱 컴포넌트에 대한 지식과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조명만 고려하지는 않고 코드5나 지맥스 같은 옵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체 임진 시스템을 고려한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조명 제품 협력사 외에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협력사들이 있는데 LED 칩인 경우에는 요구하시는 스펙에 맞게 루미너스나 오스람 제품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광 부품, 특히 렌즈 단품이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요새 빡빡한 단가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상용품, 특주보다는 상용품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조명을 기준으로 광량이나 품질 개선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정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뭐 20%, 50%, 두 배, 세배등 수치 기반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뭐 파워미터나 스펙트로미터, 오실로스코프 등 장비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치 기반으로 스펙을 잡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출하 검사에서 광량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의 파트너와 다양한 컴포넌트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별 고객과 시장의 조명 니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미나 내용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요약을 좀 해보면 크게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더 작은 디펙을 더 자세히, 더 높은 검출력으로 검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더 높은 배율과 해상력을 넘어서 다양한 파장, 편광, 조명의 각도에 따라
분량들이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다조건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렌즈, 카메라, 뭐 오토포커스, 조명, 컴포넌트들을 따로따로 수급하시는 게 아니라 한 업체를 통해서 일체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요 트렌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더 큰 NA와 짧은 파장을 사용한 광학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조명의 파장과 각도를 변경해서 쓰는 것, 그리고 이제 한 공급사를 통해서 맡기고 솔루션을 받는 건데요. 말로는 좀 간단한데 그래도 들여다보면은 아래 빨간 글씨와 같이 여러 제약 요소들이 있습니다. 엠비전이 지난 10년 뭐 이상 첫 번째 그 이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첫 번째 제약을 푸는 쪽으로 접근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서 조명 기술과 다양한 제품들의 조합을 통해 다조건 턴키 검사에 대한 제약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는 10가지 조명에 대한 기술 제품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엠빗 조명기술센터의 제품들에 대해 소개를 드릴 텐데요. 통상 라인스캔 어플리케이션 조명을 쓸 때 왼쪽에 소스 타입의 아래 라이트 가이드를 함께 사용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LED 다이렉트로 조사하는 라인 바 타입을 쓰십니다. 이때 어떤 조명을 선택할까 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당연히 광량, 밝기가 기본이고 가격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간, 스캔 방법 등 장비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객들의 선호도가 또 매우 다릅니다. 선호도라 하면은 일단 뭐 유지보수 관점에서 LED 수명이 다해서 광량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소스 타입인 경우에는 광학계를 따로 건드리지 않고 소스만 딱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학계를 건드리기 싫거나 건드릴 수 없는 환경의 경우에는 소스를 선택하고요. 또 라인바인 경우에는 LED마다 이제 밝기 편차가 있기 때문에 FOV가 길어지면 전체 라인에서 밝기가 편차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유니포미티가 매우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소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환경과 선호를 제외하고 일단 가격도 길이에 따라서 소스든 라인바든 증가하기 때문에 다 빼면은 가장 중요한 밝기만을 보고 결정을 하면은 일단 200mm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200mm보다 짧은 FOV의 조명을 조사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소스가 더 밝고요. 200mm보다 긴 경우에는 라인바가 밝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라인바 조명은 길이 FOV에 관계없이 LED를 계속 늘려가면 되기 때문에 밝기가 동일하고요. 반면에 라인 가이드는 소스 내에 LED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FOV가 길어지면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밝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교차 지점이 대략 200mm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한 50W 화이트 LED를 사용한 소스 조명과 100만 럭스 라인바 기준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서 뽑은 수치가 200mm입니다. 당연히 더 강한 소스를 쓰시면 교차되는 지점이 길어지게 되고요. 다시 200만 럭스, 500만 럭스 등 요새는 1000만 럭스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CCS에서 이런 조명을 쓰시면은 다시 또 짧아지게 됩니다. 이제 작년 발표 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저 LED에서 나온 빛이 여러 광경로를 거쳐서 카메라 센서로 들어갈 때 요 전체 100이라면은 들어가는 양이 한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광경로 안에는 그 거리에 따른 에너지 감쇄가 있고 글래스의 반사 흡수율, 광학계 NA의 미스매칭 등 로스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을 대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조명 광학계입니다. 이렇게 광량의 로스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영역에 집광하기 위해서 엠비전에서 개발하는 모든 조명에는 이런 집광 설계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집광 설계, 광학 설계가 적용된 제품들 중 첫 번째로 소스 타입 모델인 HP 시리즈의 화이트 90W W90 시리즈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화이트 스펙은 이렇습니다. 특징적인 것들만 좀 찍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기본 컨티뉴어스 모드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강한 전류를 흘려서 오버드라이빙하는 회로가 있어서 노출 시간이 짧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기본 모델이 90W LED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광속을 측정해 보면 대략 3,300루멘 정도가 나오고요. 이게 필터 휠이 있어서 8개까지 장착해서 다양한 컬러 필터와 ND 필터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LED 랭크에 따라서 그리고 회로의 구성이나 저항 등 차이 때문에 같은 입력값을 넣어도 제품마다 다른 출력값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출하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톨러런스 내에서 동일한 밝기가 나오게끔 리니어리티를 맞춰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W90 시리즈가 오버드라이브 스트로브가 어느 정도 밝기를 나타내는지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협력사 제품 중에 600V라는 레이저 드리븐 소스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형광체에 조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사용하는 소스라서 엄청 밝고 보시는 것처럼 응답 속도가 많이 빠른데요. 이게 W90 대비 밝기도 3, 4배 되고 가격도 매우 고가의 조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마이크로세크에서는 레이저 조명과 비슷한 수준의 광량을 내는데 반면에 1마이세크로 이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HP 시리즈가 스트로브로 훨씬 더 강한 빛을 냅니다. 물론 10마이크로세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듀티가 넘어서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빙 할 수가 없어서 레이저 조명이 더 강하고요. 1마이크로 기준으로 더 짧은 경우에는 저희 LED 타입의 스트로브 조명, 10마이크로 이상인 경우에는 더 강한 뭐 다른 조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RGB 3개의 LED가 내장되어 있는 RGB 370 소스가 있습니다. 이 개별 세 가지의 LED를 개별 컨트롤해서 원하시는 색상의 조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펙트럼 분포는 오른쪽과 같고요. 통상 블루 쪽 감도가 카메라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블루 LED를 가장 강력한 걸로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스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W90과 동일한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브나 트리거 동작 등 전기적 특징은 모두 동일하고요. LED는 RGB 각각 110W, 130W, 또 130W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하이파워 칩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있는 RGB 원소스에서는 가장 밝은 조명일 거고요. 그 외에 뭐 특징들은 W90과 동일하니까 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스 타입 조명 쓰실 때 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라인 가이드, 라이트 가이드 조명, 그 파이버 가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신 것처럼 파이버 번들은 직경에 따라 파이버 들어갈 수 있는 파이버 다발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쓰는 12파이에는 한 48,000 개가 들어가고요. 10파이에는 32,000 개가 들어가는데 이 수는 거의 비슷하고 동일하고 그 파이버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코어가 45마이크로인데 요거의 편차로 인해서 파이버마다 밝기 편차가 대략 5% 정도까지는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되는 소스들이 많이 강해서 이 파이버를 뭉친 데 사용되는 레진이 다 타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는 내열성을 강력한 조명을 쓰실 때는 내열성 파이버를 제작하셔야 파이버를 태우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이드를 쓰시면 그 필연적으로 커플링 로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 레진하고 클래딩 쪽에서 흡수되는 게 약 33%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가이드를 3m, 5m, 길게는 20m까지도 쓰시고 있는데 이 길이에 따른 로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1m당 한 3%에서 4% 정도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m를 쓰시면 들어가는 빛이 40% 정도는 떨어져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다양한 영역에서 그 다양한 검사기에 다크필드 조명을 계속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크필드용 상용 가이드를 이제 제작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인 스캔용으로 양방향에서 다크필드 조명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킹에 따라 몇 개 모델이 있는데 한 10도 정도는 각도를 가변해서 쓸 수 있어서 시료와 워킹에 따라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링으로, 링 타입으로도 제작을 해서
FOV가 작은 경우에는 사방에서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다크필드도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엠비전에서 제공하는 모든 고해상도 라인 스캔용 광학계에 적용이 돼서 오토포커스 센서,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동축 조명, 다크 모듈까지 토탈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가 저희 엠비전 홈페이지에서 검사 장비의 가장 심플한 모델을 가져와 왔습니다. 실제 장비를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광학계와 제어형 기구와 장치들이 있어서 구조가 복잡하고 공간이 많이 빡빡한데요. 이 때문에 컴포넌트의 크기와 열 관리가 많이 중요해서 조명 같은 경우에도 광학계 근처에 놓지 못하고 좀 전에 보여드린 라이트 가이드를 한 10m까지도 빼서 조명을 멀리 위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로스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저희 제품이 헤드블리 혹은 라이트 엔진이라고 명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소스 타입 조명 구성품을 보시면 아래처럼 LED 칩이 있고 LED에 나오는 빛을 집광하기 위한 광학계, 그리고 파워, 드라이버, 팬, 그리고 케이스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조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 검사체의 빛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이 LED 칩과 집광 렌즈 부분이고, 즉 헤드 파트고요. 그 외에 파워, 보드, 팬 등은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이 헤드 파트를 저희 엠비전에서는 상용품으로 출시를 했고, 최종 제품은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총 3개의 모델로 출시를 했고요. 왼쪽에 보시는 제품이 원 채널로 RGB, 화이트, UV 중 파장을 선택하시면 요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투 채널은 여기 투 포트로 돼서 요 파장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면 개별로 따로따로 나오게 됩니다. 3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RGB270은 아까 보여드린 RGB370처럼 세 개의 LED를 사용해서 원하는 색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HP 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고효율 직광 설계를 해서 이게 40W 정도의 LED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90W에 3300루멘이 나왔는데 이 제품도 40W 수준의 LED로도 3300루멘 정도의 휘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컴팩트한 구성과 집광 설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장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집광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광 효율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효율이 올라간 만큼 더 적은 전류 값으로도 LED를 드라이빙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밝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발열이 낮다라는 것은 LED 수명에 직결되는 팩터이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서 LED를 더 오래 쓰실 수 있고 따라서 교체 주기가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발열이 없으니까 또 팬을 쓰지 않아서도 되고 팬이 없다라는 것은 팬에 의한 진동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고요. 또 컴팩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죠. 광학계에 직접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붙인다는 것은 라인 가이드 길이를 이제 뭐 경통 길이만큼 30cm, 50cm 수준으로 짧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터당 4%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게 최소한 20% 정도는 광량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광효율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컴팩트하기 때문에 멀티 채널 컨트롤러를 쓰시면 그 채널 수만큼 여러 개의 헤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컨트롤의 대수를 줄일 수가 있어서 이 모든 특장점들을 최종적으로 관리 포인트와 비용 절감이라는 베네핏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계속 써오신 고객들이 계시면 한번 헤드블리 조명도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어서 멀티 앵글 컬러 돔 조명 파트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인데요. 지금은 좀 뜸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그 지난 몇 년간 엄청난 호황과 함께 이 칩을 실장하는 패키지 기판 시장이 몇 년간 호황이었습니다. 이 PCB 기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전자제품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판 생산업체가 많은 종류의 기판을 만들고 있고 또 신제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는 반도체 고집적화에 따른 고해상도 검사로 되게 단순하지만 실제 검사기를 제작하시는 분들로서는 이 디펙 종류가 워낙 많은데 검사 항목도 많고 또 다품종 대량 생산에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대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뭐 렌즈나 카메라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내고 있고 저희도 만들고 있는데 조명 측면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명 파트인데요. 이게 동축으로 수직으로 낙하하는 조명과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컬러 조명을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같이 고객에게 제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요 다단 라인돔에서 나오는 빛이 이 그림처럼 요 파이 방향에서 모든 각도로 들어오지 않고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영역이 있어서 BGA 시료 같은 경우에는 볼 위에 미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카메라 이제 센서 방향, 저 이제 이게 X축인데 센서 방향으로 LED가 배치되어 있어서 빛이 조사되므로 좌우에서 들어오는 빛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스캐닝 방향, 즉 이제 지면을 뚫는 방향을 보시면 이미지상 세로로 되어 있는 패턴이나 스크래치의 디펙은 다른 방향의 디펙에 비해서 시인성이 떨어져서 검출력이 떨어지게 되는 제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이런 형태의 돔 조명입니다. 동축 쪽, 이 동축 광학계 파트는 대입이라서 제가 오늘 뭐 소개를 드리진 못했고 저희 부스에 오시면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돔 파트만 보시면 이런 글래스 도화관을 설계 제작해서 요 파이 방향으로 최대한 많은 각도에서 풀로 모든 각도에서 조명이 입사되게 했고 세타 방향에서도 보시면 360도에서 빛이 조사되게 만들었습니다. 스펙은 이렇고요. 하이 파워 LED 칩을 저희가 동축, 이쪽이 동축인데요. 동축과 돔에 되게 많이 넣어서 1500W 수준의 소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쿨링이 또 필수고요. 32채널로 되어 있어서 RGB 화이트 그리고 동축 다크를 개별 제어 가능하고 중심각 같은 경우에는 고각은 35도, 저각은 60도가 되겠습니다. 이 조명으로 제가 저희가 다양한 샘플들을 직접 촬영을 해봤는데 보안상 다 보여드리는 게 안 돼서 이 산에 있는 특정 시료를 찍어서 확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동축으로만 이제 켜서 찍은 건데 보시면 여기 구리 패턴이 스무딩이 되지 않아서 오돌토돌해 보이는데 이거를 검사하시려면은 스레스홀드 기준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패턴 폭을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빵꾸난 것처럼 보여서요. 이 부분을 돔과 사이드 조명을 같이 활용해서 보시면은 이제 패턴 측정에 문제가 없고 또 방향에 따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이 제가 FOV 16mm에 워킹 6mm를 갖는 모델로 엠비전의 16K 카메라에 5배 렌즈를 같이 썼을 때 최적화된 모델이고 실제 PCB 검사는 현재 2배, 2.5배, 1배 요 수준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FOV에 대응되는 돔 조명을 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체 솔루션 다섯 번째, 마지막 RGB 스트로브 솔루션인데요. 작년 발표 때 설명드렸던 조명인데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학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기에는 이게 적합하다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AOI, 즉 패턴 회로 검사는 전통적으로 TDI라는 고감도 라인 스캔 카메라로 검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미세한 패턴과 디펙트를 빠르게 검사해야 됐기 때문에 노이즈가 적고 감도가 높은 TDI 카메라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게 최근 몇 년간 에어리어 스캔 검토로 좀 많은 업체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토탈 광학계가 디스플레이 쪽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리어 쪽으로 검토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펙을 단순 한 가지 조명 조건으로만 검사하는데 한계까지 생겨서 다양한 조명과 파장, 컨셉으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니즈 때문에 에어리어를 검토하는데요. 에어리어를 쓰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게 각 박스가 여기 보시는 각 하나하나의 박스가 그 카메라가 촬영하는 FOV라고 보면 되고 박스의 색깔이 사용하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캔을 쭉 하시면서 FOV의 3분의 1이 지날 때마다 RGB 조명을 이제 바꿔 터트려서 나중에 147, 258 이런 식으로 조명을, 영상을 합성하게 되면 RGB 별도의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축으로만 해서 컬러 영상을 뽑으실 수도 있고 복잡하게는 동축, 다크, 반사, 투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른 영상을 얻으실 수도 있어서 RGB 3채널 소스를 세 개를 쓰시면 총 3 곱하기 3, 9개의 다른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택은 그만큼 9분의 1로 느려지긴 하죠. 다조건 검사용으로 에어리어가 계속 검토를 됐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한 지도 오래됐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데는 기술적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션 블러인데요. TDI는 원하는 노출을 정확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현재 가장 빠른 16K 카메라가 400kHz인데요. 이번에는 더 빠른 카메라 저희가 출시해서 이제 전시에 선보이고 있고요. 400kHz인데 노출은 여기에 맞춰서 2.5 마이크로세크로 정확하게 제어가 돼서 블러 없는 영상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에어리어 센서의 경우는 태생적으로 익스포저를 짧게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 검사에서는 블러가 발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카메라에서 안 되니까 조명을 스트로브로 짧게 터트려야 됩니다. 이제 블러 없는 영상을 얻기 위한 스트로브 시간은 픽셀 해상도와 스캔 속도를 통해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도 가능하고 저희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보면은 각 이제 영상은 라인 패턴, 해상력을 측정하는 라인 패턴을 두고 한 픽셀 이동할 때 반 픽셀, 3분의 1 픽셀 이동하는 시간만큼만 조명을 터뜨려서 컨트라스트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측정을 한 건데요. 엄밀하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분의 0.3 픽셀이 되어야 컨트라스트 손실이 전혀 없는데 반 픽셀 정도면 1%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11메가 600프레임 에어리어 고속 카메라에 사용하실 때는 이게 400mm 퍼 세크 스캔 속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1.5 마이크로 수준의 1.5 마이크로 미터의 광학계 3.33배죠. 이 카메라에는 4배의 이제 렌즈가 되는데 여기에는 한 1 마이크로 세크 수준의 익스포저 타임을 터트려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터트려야 되는 이제 컨트롤러가 없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W급 고용량 8채널 스트로브 컨트롤러이고요. 이게 정전압 방식이고 컨티뉴스로 사용했을 때는 10A 그리고 스트로브에는 한 60A 정도까지 흘려서 같은 시간 동안에는 광량이 한 10배 이상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펄스 스텝도 0.1 마이크로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웬만한 실제 짧은 스트로브 타임은 동일한 밝기로 계속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짧게 터트리는 건 됐는데 짧게 터트리는 것만큼 광량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보시면은 TDI는 이제 중첩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60 마이크로세크의 노출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어리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 조건에서는 1.5 마이크로밖에 노출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약 40배 이상의 광량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컨트롤러의 오버드라이브 솔루션하고 이제 130W급 개별 LED를 썼고요. 여기에 이제 집광 설계를 통해서 여러 번의 개선을 거쳐서 최종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 모델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이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속 다조건 검사의 제약인 블러 현상과 광량 제약은 저희 고용량 고속 컨트롤러와 특주 LED를 활용한 조명 광학계를 활용해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엠비전에서 기획 개발한 솔루션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파트는 이제 저희
레복스라는 일본 파트너사의 제품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복스는 왼쪽에 보시는 SLG라는 소스 타입의 조명 제품군이 있고 SPX라는 라인바 타입의 조명이 있습니다. SLG 시리즈는 이렇게 세 개의 모델군으로 나뉘는데요. 150, 450, 600 각각 소비 전력으로 보시면 되고 그만큼 밝기 차이가 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LED가 요 150W급 조명은 한 10년 전 개발된 모델이어서 그동안 발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LED만 교체한 모델로 X를 붙인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 기능 뭐 다 동일하기 때문에 밝기만 40% 증가한 모델로 보시고 요 세 가지 150, 450, 600V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50V는 보시는 것처럼 LED 조명이기 때문에 LED가 이렇게 많이 쓰이기 전까지 사용했던 할로겐, 뭐 메탈 할라이드 조명 같은 거에 비해서는 10배, 20배 이상 밝게 되고요. 수명이 길게 됩니다. 그리고 리니어리티 기능은 저희 MB 조명 설명드릴 때 했던 것처럼 요 민값과 맥스값의 밝기를 맞추고 그 안에 몇 포인트들에 대한 출력값들을 맞춰서 제품 간 편차들을 줄여서 오늘 주문하시던 내년에 주문을 하시던 같은 톨러런스 내에서 같은 세팅 값에서는 같은 출력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레복스 조명의 가장 큰 특징인 피드백 시스템이 이 150V 모델에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옵션이라면 이제 별도로 주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피드백은 이제 검사기를 제작하실 때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뭐 환경에 따라서 광량의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그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LED는 필연적으로 쓰시면은 열화 현상으로 통상 한 3만 시간 쓰시면 절반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LED 앞에 포토다이오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는 빛을 측정을 해서 떨어지는 광량만큼 전류값으로 보상을 해서 일정한 광량을 유지하는 초기의 광량을 유지하는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150V에는 이렇게 다양한 파장들을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CW, DW, 화이트와 RGB,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UV나 SWR까지 막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저블과 1100나노까지만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 165V는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델인데 필터 휠이 있어서 이제 5개까지 필터를 넣어서 쓸 수가 있고 화이트만 가능한 모델입니다. 저 레복스가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요 LED 칩을 다양한 소스에서 구매를 해서 본인들이 LED 패키지를 만들어서 조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파장들의 조명들이 필요하실 때 소스 타입으로 구매를 하기가 어려우셨고 안 됐을 텐데 물론 일반 상용품보다는 가격과 납기에서 이제 불리한 점이 있지만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런 UV 단파장부터 NIR, SWR까지도 특조를 하시는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450TSL입니다. 저희 RGB 370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RGB LED 칩을 내부에 넣고 광학 필터를 통해서 원포트로 빼는 그런 조명입니다. 특징적인 기능이 이렇게 LED마다 이렇게 출력값, 입력, 그 세팅값을 다르게 했을 때 나오는 밝기가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에서 RGB를 1대 3대 2로 이제 맛 세팅을 했을 때 이거를 100%로 틀었을 때는 이 비율이 깨지게 되는데 그 450TSL에는 프로포셔널 락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비율을 맞춰서 색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50TSL 같은 경우에는 이 피드백 시스템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신 피드백을 켜는 경우에는 최대 밝기에서 80%까지 쓰시는 상태로 3만 시간 일정한 광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피드 디머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트로브는 아니고
빠르게 온오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RGB 세 채널의 그 세팅 값을 다르게 지정을 한 후에 8개의 뱅크로 저장을 해서 최소한 2마이크로세크까지 펄스 타임을 줄여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조명을 빠르게 켰다 껐다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서 이미지를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디밍 레인 체인지라는 또 기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맥스 밝기를 100%가 아닌 60%로 제약을 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0%가 맥스이기 때문에 총 10비트 안에서 더 밝기를 세분화해서 쓰실 수가 있고 또 조명 LED 수명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00V라는 제품인데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레이저 형광체를 때린 거기서 나온 빛을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실제 조명 빛을 보시면 이 블루가 이렇게 높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화이트 조명이고 같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리니어리티가 되어 있어서 좀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리니어하게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고요. 여기 V2 모델이라고 한 거는 저희 한 재작년에 출시된 건데 기존 V 모델에 비해서 수명이 2배, 밝기가 40% 개선된 모델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쓰실 때 수명이 23,000시간을 쓰시려면은 맥스 밝기에서 50%까지 줄인 상태로 제어를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기존 다른 레이저 조명들보다는 길게 쓰시는 거고요. 이런 제약점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머 시스템이 있어서 2마이크로세크까지 펄스 타임을 줄여서 8가지 다른 출력값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원하는 타이밍에 쓰실 수가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리스폰스 타임이 많이 빠릅니다. LED 조명, 위에 보셨던 LED 조명들에 비해서 훨씬 짧은 리스폰스 타임을 갖고 있어서 바로바로 드라이빙 하셔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조명을 제대로 켜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680나노 정도, 펄링은 320나노,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인바 타입의 조명인데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국내 라인바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SPX 시리즈는 레복스 그 소스 타입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니어리티 기능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을 선형적으로 맞추고 민감 맥스값을 맞춰서 제품 간 편차들을 없앴고요. 또 그 소스 타입보다 더 빠른 디밍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밝기 단계 12개의 디밍 밸류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터트리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응답 속도는 좀 전에 보셨던 600V2보다 더 빠르게 300나노세크까지 가능한 조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라인바 조명 같은 경우에 한쪽에서 전류를 넣어서 전체 이 라인바를 구동하게 돼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SPX 시리즈의 몇 모델인 경우에는 60mm마다 IC 칩이 있어서 출력값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라인바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유니폼한 출력값을 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도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많이 흔들리면서 편차가 심하게 되는데 실제 측정값으로도 조도 레벨 10%만 켜도 이렇게 유니폼한 조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SPX 시리즈 제품들의 조도별로 나타낸 그 장표인데요.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기능들을 표시했습니다. 총 8개인데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 앞에 설명드린 3가지라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이제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선정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 그 제한된 시간에 제가 많은 걸 좀 넣으려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적용해 보고 싶은 솔루션이 있으셨으면 1층 비올에 저희 엠비전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같이 상담이 가능하고 제가
발표를 저도 이제 많이 들어보고 하면은 원했던 기술이나 제품에 딱 맞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키 메시지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개발을 해왔고,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품과 어플리케이션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저희 엠비전에는 그런 역량을 가진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저희 컨택하셔서 상담하시고 좋은 솔루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